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0 온라인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에서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에는 인삼으로 뭐하니라는 주제로 인삼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요리들을 UCC로 제작하여 응모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주로 인삼으로 주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요구르트로 인삼을 갈아서 잘 먹습니다. 아니면 인삼으로 죽을 만들고 깻잎을 얹어서 죽으로 인삼죽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런 늘 집에서 하는 요리가 아닌 색다른 요리를 궁리하다가 밥버거에 인삼을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캠핑을 갈 때 밥버거를 자주 만들어 갑니다. 그곳에 인삼을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인삼을 잘 씻고 있습니다. 밥버거에 들어갈 재료로는 상추와 햄과 단무지와 인삼 그리고 밥이 있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료가 간단합니다. 아들이 햄을 가지런히 썰고 있습니다. 큰 칼을 무서워하는 아들이 과도로 햄을 가지런히 썰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갈 속 재료인 상추와 상추를 가지런히 썰고 있습니다. 단무지도 안에 들어갈 모양으로 깍둑 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전자레인지에 1분간만 익혀주십시오. 통조림 깡통을 철로 하여 식봉지를 얹었습니다. 식봉지 위에 밑에 밥을 얹었어요. 햄버거 패티 대신에 밥으로 밑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속재료인 상추와 햄과 단무지를 가지런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위에 다시 밥으로 그리고 호일에 싸서 간단한 일품 요리로 만들었습니다. 캠핑에 가실 때 하나를 가지고 가면 가벼운 식사가 됩니다. 인삼의 향을 마시면서 캠핑 요리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